자,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한 주간 지내시다가 금요일 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환영했다고 해서 오늘은 종려 주일이고 앞으로 한 주간은 고난 주간이라고 합니다. 이 날들의 의미를 여러분들 깊이 새기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아니면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이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셨어요. 우리를 그만큼 귀하게 여기고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죄인이죠? 얼마나 큰 죄인입니까?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우리는 죄인입니다. 자, 누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습니까? 아담이죠. 아담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습니다. 아담으로 인하여 이 땅에 죄가 와서 우리가 죄인 되었고,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되었지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되었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죄가 사하여지고 하나님 자녀 되었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잊지 않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히 좋았더라. 너무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었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43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되기를 원해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고 절대자로 인정하며 창조주로 인정하며 경배하며 찬양하며 찬송하며 오직 주님을 섬기는 피조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의 고백,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피조물로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존재할 수 없는 우리는 피조물인 것을 믿습니다. 이런 말을 기계적으로 고백하는 로봇과 같은 존재로 우리를 짓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수도 있고 경배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셨습니다. 과연 순종하는가?
나의 말을 중히 여기고 나를 중히 여기며 나를 경배하는가? 나의 말에 순종하는가? 바라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는 그런 자유의지가 우리에게 지금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며 땅을 정복하라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금한 게 있죠. 뭐였습니까? 동산 나무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너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뭐라 하셨습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했습니까? 아담에게 했죠. 그 후에 하와는 아담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아담보다는 전해들은 하와가 약간 흐릴 수 있다는 그것을 약점을 아는 뱀은 사탄이죠. 하와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자, 이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죠. 천사로 지음을 받았는데 타락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역할을 하고 우리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멸망하고 타락하고 불행해지기 위해서 그 역할을 하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적하는 존재가 되도록 하는 역할인데 만약에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인 하나님과 사이가 나빠지면 우리의 존재함이 의미가 있죠? 더 행복해지겠죠? 사는 게 편할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하는 일터에서 고용주와 사이가 나빠지면 그곳에서 살고 일하는 것이 편하죠? 불편하죠? 일터에서 고용주와의 관계가 벌어져도 그곳에서 일하고 사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그런데 우린 이 땅에서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어때요? 사는 것이 형통하고 평탄하고 풍성하죠? 그렇지 않죠? 우리 내 힘으로 내 마음대로 살아본 우리의 인생이 고달프잖아요. 힘들잖아요. 그죠?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벌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목적으로 사탄이 하와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와를 유혹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는 말이, 하와에게 하는 말이, 창세기 3장 1절 있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물어봐요. 하나님 뭐라고 말했죠? 자, 우리 창세기 2장 16절 17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뭐라고 했어요? 먹으라고 했어요. 모든 것은 먹고 하나. 뭘 먹지 말라 그랬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했어요. 근데 아까 사탄은 뭐라고 했죠?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느냐 하고 묻는 거예요. 사탄은 교묘하게 말을 바꿉니다. 거짓으로 인도해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접근하는 사람 중에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있죠. 이단이에요. 거짓은 마귀의 아비예요. 예. 그러므로 거짓은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탄이 뭐 합니까? 거짓말 하죠.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고 묻는데 자 여기에 하와가 넘어가진 않아요. 하와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동산 나무의 열매는 모든 것은 먹을 수 있으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도 말고 거기에 또 하나 붙여요. 만지지도 말라 하더라. 만지지도 말라는 얘기는 안 했죠. 근데 그걸 또 붙여요. 그러면서 하와는 뭐라 하냐면은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뭐라 했죠?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했는데
옆에 와서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걸 아는 뱀이 와서 너 모든 거 먹지 말라고 하지 않더냐고 하니까 이제 들은 건 있어가지고 야 모든 건 먹으라고 했는데 선악의 나무를 열 시간을 먹지 말라 했는데 그러면은 죽을까 하노라 하더라 이렇게 이제 비슷한 것 같죠. 근데 말이 틀려요. 어떤 말이 틀리느냐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하와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했습니까? 죽을까 하노라 한다는 것은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근데 과연 하나님이 죽는다고 얘기했을까? 과연 죽을까?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뭐가 들어갔습니까? 의심이 들어갔죠. 그죠? 자, 우리는 여러분들은 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말씀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100% 믿고 확신합니까? 아니면 그럴까를 붙입니까? 어때요? 자, 그럴까를 붙이도록 옆에서 막 부추기는 건 누가 하는 역할이죠? 사탄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반드시 죽는다. 이거 죽어. 먹으면 안 돼. 딱 확신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수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백의 백을 다 확신하십니까? 아니면 읽고는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뭐 그럴까? 자 그럴까? 딱 붙이는 건 누가 하는 거라고요? 사탄이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면 아멘 해야죠. 그 믿음은 무엇으로 표현되어져야 되죠? 행동으로 표현되어져야 되죠? 순종함으로 표현되어져야 되죠? 그러므로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에 확신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럴까? 아유 오늘 그냥 주일날 하루 뭐 일당도 높은데 과연 내가 일당을 포기하고 예배드릴만 할까? 세상에 내 힘으로 살아야지 어떻게 주님 멍청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있을 수 있을까? 뭐 그죠? 자, 그 생각은 누가 주는 거라고요? 자 여러분들은 말씀에 대한 확신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탄이 주는 유혹과 의심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습니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이 사탄이 또 그러면서 그럴까 하노라 할 때 사탄은 결코 죽지 않는다고 완전히 거꾸로 얘기해. 결코 죽지 않는다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창세기 5장 3장 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하나님이 알고 있대요. 하나님 뭘 알고 있는가 하면은 너가 이 선악과를 먹는 때는 뭐가 밝아진다고요? 눈이 밝아져요. 그러므로 누구와 같이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뭘 한다고요? 선악을 알게 된다고.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 선악을 알게 되는 것은 지금의 상태보다 나빠지는 것을 이제 하와가 생각할 때 더 좋아 보입니까?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더 좋아 보이죠. 네가 이 선악의 나무의 실과를 먹을 때는 지금과는 월등하게 능력 있는 존재가 된다. 선과 악은 하나님이 이게 선이다, 하나님이 이게 악이다 할 때 피조물은 하나님을 통해서 선을 분별하고 악을 분별하는 존재로 살아야 되는데 이거를 먹으면은 네가 하나님에게 종속될 필요 없이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돼서 네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고 네가 네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 뭐 하나님 앞에 속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러냐? 네가 주권자가 되어서 떵떵거리면서 이 세상 네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다. 이걸 먹으면. 이 말이 어때요? 좋아 보이죠? 그죠? 근데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한 굉장한 모독이에요. 모욕이에요. 왜냐면 자, 이 선과 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 먹지 말라 한 하나님의 의도가
너희들이 이것을 먹을 때는 너무 좋아지기 때문에 이걸 먹지 않을 때는 이렇게 조그만 존재로 있는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로 있도록 너희들을 두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걸 먹지 말라 한 하나님의 의도는 선하지 않다. 악하다. 너희들을 불행하게 하고 너희들을 보잘것없는 존재로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지 않는 의도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누구의 작전입니까? 사탄. 자, 누구를 대적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악한 자로, 악한 존재로 만들어버리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 반대로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은 너희들은 더 좋아질 거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존재를 악하게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을 아예 사람들의 잘되는 것, 행복한 것을 시기하는 그런 자로 여기도록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부추기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것을 먹으면 안 돼. 그 말을 지켜서 따랐습니까? 사탄이 유혹하는 그 말을 따랐습니까? 누구를 더 신뢰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배신이죠.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고 하나님을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진노를 쌓는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저주하셨죠. 사망이 있게 하셨고 여러 가지 즐거운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형벌에 차셨습니다. 예. 그러므로 예, 하나님이 선하지 않는 의도로 우리를 지으셨다고 유혹하는 것이 누구의 역할입니까? 사탄의.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사탄의 유혹에 따라서 죄를 짓도록 멸망의 길로 간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 그렇게 잘 되었다. 너 평생 그렇게 살으라고 내버려 두셨습니까?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마음 아파하시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궁하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사탄은 오늘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키면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우리가 뭔가 뺏기고 우리가 더 없어지고 불행해지고 더 손해보는 것으로 우리를 생각하도록 이끌어가고 있는 자가 누구라고요? 사탄님.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끊임없이 유혹하는 사탄의 유혹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대한 확신을 흐리며 의심하며 과연 그럴까? 뭐 그렇게 할 필요 있을까? 그리고 내가 좋은 대로 신앙생활하면서 대충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정해놓은 규칙 안에서만 신앙생활하며 그것도 잘한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율법책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고 합니다. 전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평탄하리라, 형통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탄은 뭐라 했을까요? 그 말이 되니? 너 전쟁하는 방법을 익혀야지. 너 나가서 지금이라도 무술을 연마해야지. 이렇게 얘기했을 거지만 여호수아는 누구의 말을 따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고 그 말씀에 100% 순종함으로 그 위대한 정복 전쟁을 승리함으로 감당했습니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합니까? 아니면 의심합니까? 자, 의심하는 거는 누구의 유혹에 따라간 거죠? 자,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사탄으로 주인으로 섬기고 있으니까 의심은 어째요? 버리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100%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100%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확신이 믿음의 순종으로 나타나기 바랍니다. 말라기 3장 1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믿으십니까? 아멘. 확신하십니까? 아멘. 과연 그럴까? 자, 이건 누가 주는 생각이라고요? 사탄이 주는. 자, 우리가 얼마나 사탄의 유혹에 끌려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강하게 하신가, 이기게 하신가, 위대하게 하심이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사탄? 하나님의 손에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는 늘 승리하며 주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자, 사탄은 이렇게 우리를 쉴 새 없이 유혹하는데 이런 유혹에 따라 실패하는 우리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손해본다는 생각을 해요. 그건 자 누구가 주는 생각이죠? 사탄이 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누구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세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사랑한 사랑, 여러분 이런 사랑 받아봤습니까? 여러분들이 남편이, 여러분들이 아내가, 여러분들이 자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숨 바칠 수 있을까요? 예. 한 1년만 못 봐도 변하더라고요. 한국 혼자 한국 나오시면 중국에 계신 배우자가 한국에 나온 배우자가 각각 다른 애인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 앞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당부하시고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고 말씀 따라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중사랑표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의 세신자가 한 사람의 선교사로 양육되고 파송되는 한중사랑교회입니다. 우리 한중사랑교회는요, 17,000명이 넘었어요, 등록교인이. 그런데 지금 우리 17,000명이 어디 갔습니까? 보입니까? 이 사람들이, 이 성도들이 다 중국 가고 전국 각지에, 중국 각지에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파송하는 한중사랑교회라 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너무나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가 한 곳에 모여있는 것보다 흩어지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땅에 충만하라. 전 세계 곳곳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 들고 가서 이 모든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사명을 가지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사명 주셨잖아요.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너무나 훌륭한 한중사랑교회입니다. 그러면은 저도 이 사역의 중심에 있는 제가 이런 사역을 하면서 늘 기쁘고 늘 충만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사역을 보고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니까. 근데 제가 가끔씩 충만하지 않고 제가 가끔씩 불평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참 반성을 했습니다. 가끔씩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기도 해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17,000명이 한 자리에 있으면 대형 교회잖아요. 그죠? 예배를 드릴 때마다 탁 대단한 이 만 명 넘은 성도들이 한 자리에서 그 좀 오고 가고 안 나온다 해도 17,000명에 3분의 1만 돼도 얼마예요? 5,000명이죠. 왜? 5분의 1만 돼도 어디예요? 몇천 명이잖아요. 그 많은 성도들이 한 자리에 앉아서 탁 예배를 드리고 큰 예배당을 가지고 이제 한중사랑교회 이름 팻말 딱 붙여서 교회에 붙여가지고 하면 온 한국 사람들이 한중사랑교회 야 대형교회구나 무슨 교회구나 하고 이렇게 얼마나 대접을 해주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 목회를 운영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한 자리에 고정해서 신앙생활 하면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쳐가지고 이 목회하기가 굉장히 쉬워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또 와보면 어떤 분이 그래요. 뭐 홈페이지는 막 거창한데 여기 왔더니 예배당이 없네요. 우리는 숙소를 하다 보니까 그죠? 숙소를 이용해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아 그래요? 이렇게 이제 실망을 하는데 또 이제 참 우리가 너무나 많은 제자들이 중국으로 온 곳으로 가시다 보니까 늘 새로운 이제 너무나 많은 귀한 세신자분이 오셔서 참 감사한데 또 이제 우리가 해야 한 일은 또 양육하고 또 훈련하고 또 세워야 되고 해마다 직분자의 절반이 맨날 바뀌잖아요. 다 중국 가셔가지고 또 중국 가셔서 몇 년 있다가 몇 개월 있다 한국으로 오시는데 더 충만해서 오셔야 되는데 그럼 또 믿음이 싹 사라져요. 어떤 때는 교회도 안 나오세요. 한국에 왔다는 얘기도 안 해요. 왜냐하면 들키면 교회 나와야 되니까. 참으로 이렇게 변화무쌍하고 어려운 사역 가운데 있을 때 제가 때로는 불평을 해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어떤 때는 우리 사역자들 사례비도 없어서 참 고민하면서 이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그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힘들어요. 불평을 할 때 있어요. 왜 그 많은 성도들이 한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왜 저는 이렇게 움직이는 사역 사람 눈에 그 열매가 보이지 않고 어디 가나 큰 교회 담임 목사라고 좀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왜 그런 대접 못 받고 살고 있습니까? 막 이런 불평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돌아봤더니 왜 그런 불평을 합니까? 우리 사역은 하나님께서 너무 좋아하시는데 왜 나한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나도 너무너무너무 기뻐해야 되는데 늘 기뻐해야 되는데 왜 불평이 생기는지 왜 내 힘들다고 투정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셔도 내가 내 얼굴이 세워져야 하는 할 때가 더 기쁜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지 못할 때 힘들어하고 어려우면 불평하고 얼마나 죄인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피조물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존재해야 되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보다 내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내가 더 많이 대접받기를 원하고 내가 더 편하기를 원하고 내가 더 수월하기를 원하고 내가 더 많이 가지기를 원하는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때로는 사탄의 유혹에 끌려 내가 편한 길로 빠져버리고 있지는 않는지요? 내 얼굴을 세우기 위하여 달려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의인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죄의 흔적 가운데 고민하며 살아가야 하는 아직 우리의 모든 몸의 영혼의 상태는 죄인입니다. 이런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을 오늘도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죄인을 늘 옆에서 유혹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사탄이에요. 이 사탄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보다 내가 편한 길로 가라고 유혹하고 있고 하나님께 우리가 헌신하고 드리기보다 내 배가 더 불러지도록 내가 더 많이 갖는 길로 너 그렇게 할 거 있니? 하나님 과연 그럴까? 하나님께 대한 불신과 하나님께 대한 의신을 날마다 부채질하면서 우리가 세상 속으로 가도록 이끌어가는 자가 누구입니까? 사탄이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예수님 다음 주에 부활하셨죠? 자, 부활절 기억하시면서 부활의 기쁨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살아났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을 의심하게 하는 것이 사탄이고 그렇지만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사탄의 유혹에 죄에 빠져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바라보며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세워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